안녕하세요. 14강의 4번 문장 삽입을 가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다지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쭉 훑어가면서 보죠. Standards are prevalent in our modern world because they reduce the cost of interaction among the firms and people that subscribe to them. 이 기준이라는 것이 표준으로 보면 되겠죠. 표준 기준이라는 것이 만연해 있으면 널리 퍼져 있다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현대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표준이라는 것들이 감소시켜 주니까 비용, 상호작용의 비용이죠. 누구 간에 이 회사들과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they subscribe to them. 그들에게 뭐 이제 여기서는 주문 신청으로 보세요.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이 회사가 되겠죠. 그죠? 회사들과 회사들에게 구독 신청이건 주문 신청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만연해 있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It is unexpected to see standard co-evolve with the market. 그래서 예상 못할 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투야 하는 것이 예상 못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요. 스탠다드가 코일 바이브 위드 마켓. 이 기준이라는 것이 뭐하고 표준이라는 것이 시장과 함께 공동 진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빈칸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빈칸으로 그냥 이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Many people are surprised to learn that 많은 사람들은 대리하는 걸 알고서 놀랍니다. Only a few centuries ago, 단지 몇 세기 전만 해도요. Simple measures of weight and volume, such as the pound and the pint.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이 단순한 수치예요, 여기서는. 수치라고도 하고 이 measure를 도량형이라고도 합니다. 동사는 이거예요. 이 무게나 이제 부피에 대한 단순한 도량형, 무엇과 같은 파운드라든가 파인트라든가 이거는 이제 액체 잴때 이거는 이제 무게 잴때 하는 그 이런 도량형이 원화 스탠다드 표준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표준이 없었어요. Even though the same word was used in different town, 심지어 똑같은 단어들이 다른 이 도시에서 이제 읍에서 사용되어졌다 할지라도 the weight of a pound varied. 이 1파운드의 무게가 아주 다양해. 동네마다 이렇게 되죠. Sometimes by as much as a factor of four. 이따금씩은 by a factor of 그러면은 몇 배로예요. 심지어는 네 배만큼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But as city began to trade with one another, and government began to impose their rule over larger area. 그렇지만 이 도시들이 교역을 시작을 한 거죠. 서로서로 교역을 하게 되고, 정부가 강요하는 거, 부과하거나 강요함에 따라 그들의 룰을 넓은 지역에다가 이제 우리 법을 따라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함에 따라 the use of standard grew. 그러니까 당연히 이 표준의 사용이 이제 커졌겠죠. 단어로 가면 너무 쉽죠. 또 evolution of standard and market is easy to understand. 그래서 이건 참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뭐가 이해가 돼? Co evolution of standard and market. 그래서 시장과 이그 표준이 공동으로 이제 그 진화했다, 발전했다는 거는 이해하기 쉽죠. Since 왜냐하면은 그 annual buying 이렇게 들어갑니다. annual buying은 bushel of corn. 부셸도 이제 그 저기 단위예요. 콘 1부셸을 사는 어떤 사람 누구로부터? 밴드로부터 another town에 있는 다른 도시의 읍에 있는 이거는 행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밴드. 그리고 이제 밴딩 머신 그러면은 그 자판기를 밴딩 머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상인으로부터 다른 읍에 있는 행상인으로부터 콘 1부셸을 산 어떤 사람이 어쩌면 원할 것이다 하는 거죠. 뭘 원할까? 양이 같기를 이렇게 돼야 되죠. 뒤에는 원할 것입니다. 그 부셸이 구입한 그 부셸의 to mean the same 이렇게 되죠. 단어는 이게 이제 the same이 중요한 거죠. in 보시다. 근데 여기서 뭐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거로 내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빈칸으로 간다 치면은 이 정도가 되는 거. 원래는 이제 문사비였으니까 문사 부분은 빼놓고. 아, 근데 참 뒤로 가면 또 있다 하는 거죠. 또 있으면 다른 문제가 또 거리가 있을지 이제 봐야 되겠죠. 뒤로 갑니다. 가서 봅시다.
So the possibility of trade created an incentive for standardization. 그래서 가능성이 교육의 가능성이 만들어냈죠. 인센티브는 어떤 유리한 점을 for standardization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스탠다드화 되어지는데 하나의 이점으로 작용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어로 간다 치면은 앞부분의 일부 단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서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트레이드가 possibility of trade라는 것이 이것도 이렇게 봐보세요. 이거 이렇게 가도 이것도 빈칸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코어 에볼루션 오브 스탠다드 앤 마켓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트레이드라는 것이 마켓이잖아요. 그죠? 이게 마켓이잖아. 마켓이 결국 뭐 한 거예요? 스탠다드에 기여한 거예요. 기여한 거. 이것도 빈칸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And have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그리고 정부의 확장에도 도움이 됐다 하는 거죠. 어떤 정부? 대로 킨, 주의 깊었던, 열렬했던이죠. On the use of standards의 사용이 열렬했던. 그래서 시장과, 그러니까 시장 성장과, 이렇게 보면 돼. 시장 성장과 권력의 집중화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집중화에 따른 표준화. 제목으로 한다 했을 때, 시장, 플러스 권력, 그죠. 강한 권력이 결국 이게 표준화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준화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그 유형으로 간다든가 제목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